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터, 그 생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마 가정일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직장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가정보다 직장에서 훨씬 더 정말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일터를 통해서 정말 보람된 자신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람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서 무슨 일 하시죠 하고 물어보곤 하죠.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평생 축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정말 내 삶에 보람된 삶,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그 삶에 할 수 없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지 못해서 정말 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성경적 직업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터를 허락하셨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성경적 직업관을 가져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일하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웃을 섬기고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일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는 내 삶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야 정말 나의 일터가 참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터는 바로 사역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당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노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남의 집에 그 종살이를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썩 유쾌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적당히 주인의 눈에 그냥 눈가림 하듯이 하는 그런 일로 여기면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정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일을 해도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열심히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보통 한국은 이 직종에 대해서 12,145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31,000개의 직종이 있답니다. 정말 다양하죠. 참 많은 종류의 그런 일들을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면 그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의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건. 자,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다 함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일을 하시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별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뭐 성가대든 또 어디 부서에서 봉사하든 공통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직장에 가면 또 사업장에 가면은 내가 하는 이 일에는 불신자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신자가 모여서 같이 일하는 데는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이렇게 서로 섞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그 일터가 사역지가 되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때 바로 내 일터에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일터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멘이 별로 시원찮은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기업이 형통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남달리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도 참으로 형통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생업장에서 일한 그 얻은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장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요엘 선지자. 이 요엘 선지자는 이 죄로 인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든 생업장에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겪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면은 회복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은 그 일터가 형통할 수 있느냐?
하는 이 회복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장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일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경적 직업관, 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나의 일터가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아서 고민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가 일하는 일터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사명자로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내 일터가 바로 사역지가 되어서 정말 보내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업으로 쓰임 받아야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보람 있고 그리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터가 형통할 수 있는 이 성경적 비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반드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의 생업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회복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 그리고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는 가난과 물질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불순종할 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주시는 걸 보게 돼요. 그 징계는 아픈 거예요. 그 징계가 가난으로, 궁핍으로, 경제적인 환란으로, 어려움으로 그렇게 경험되도록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로 야, 이제 끝장났다,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한순간에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6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세상을 방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바로 이 유엘 선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농작물은 너무 소중한 열매요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유엘서 1장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팥종이, 메뚜기, 늦, 황충은 다 이 메뚜기과에 속한 이 곤충들입니다. 그러니까 팥종이가 와서 농작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엔 메뚜기 때가 또 와가지고 또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남았는데 늦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것들이 다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황충이가 다 먹어버린. 자, 이건 뭐예요? 아니 그냥 완전히 쑥밭이 된 겁니다. 예. 도무지 왜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만 아는 게 없네. 너무 힘든 거야.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유엘서 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졌는데 무화과나무 농사를 졌는데 다 망했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예. 이렇게 되어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그 제사는 뭘로 드리냐고. 결국은 밀이나 그리고 이 하축이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드릴 게 없으니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도 다 굶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엘서 1장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신세 한탄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겪게 되어졌다는. 유엘서 1장 18절을 보면 유엘서 1장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듯. 그러니까 가축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이 농부들 그리고 가축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경제 공황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재앙의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계속해서 지속됐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도 3년을 지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때에 다윗은 이런 재앙의 문제를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인본적인 생각으로,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빌리러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되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재앙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의 사업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지금 공고한 힘든 그런 환난의 때가 되었다면 이러한 재앙의 문제는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삶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케 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부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심정인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움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말이에요. 너무 내가 돈, 물질, 세상만 바라보면서 천뜩 땅만 바라보면서 살 때 주님이 때로는 야, 너 나 좀 좀 바라봐라. 너 나 좀 좀 볼 수 없겠니? 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은 나를 좀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게 시험과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시겠냐. 어떤 목사님이 이발사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이발사가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계속 목사님한테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엄폐하냐, 왜 이렇게 정말 그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그리고 저 가난한 사람들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 좀 부유케 해주시지 막 그러면서 이 기독교의 모순에 대한 이 불평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머리가 그냥 아주 지저분하게 그냥 그렇게 머리를 꼭 깎아야 될 사람 있잖아요. 그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도대체 이발사들은 뭐 하길래
저렇게 더럽게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하느냐고 그 이발사 들으라고 크게 얘기하더니 그때 이발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야 이발사한테 와야 깎아주지. 어? 나한테 안 오니까 저렇게 어? 긴 머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고. 말은 잘하네. 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산다는 게 행복이라니까. 2020년 3월 16일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예배당도 다 이렇게 셧다운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당도 텅텅 비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한 대 놓고 저는 물론 예배를 다 이렇게 우리 찬양 된 거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그 우리는 정말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하죠.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참 많은 물질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빛 가운데 거하는 교회, 빛이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헌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참 테스트하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헌금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죽했으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야 은혜교회 큰일 났다 그러고 돌아가셨겠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 참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1,000번째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매일 1,000번째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이 그 1,000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지만 같이 참여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선교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헌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4차 1,000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4차 1,000번째가 언제 끝나느냐? 2026년 10월 17일에 끝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짜를 잘 아냐? 10월 17일이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4차가 끝나면 안 할 거냐? 5차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 물론 그래요. 이렇게 선포하지만 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유잖아요. 여러분이 뭐 안 한다고 그래서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자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증이 넘쳐나고 있는지 몰라요. 수도 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분위기, 기회를 만들어 주었더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정말 구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간증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절대로 돈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정말 돈 빌려 다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해서 너희 말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다,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악을 품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이 가뭄과 병충해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로 임한 재앙이라면 그 죄악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면 하나님 앞에 다시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축복이에요. 돌이키는 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유산 그냥 다 날렸습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로 그냥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죠. 기다렸죠. 그렇게 안아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다 모든 걸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면,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고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화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덕이 안 됩니다 내가 망한다면 내 사업장이 망한다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업장에 하나님의 그 부으시는 은혜로 형통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엘서 2장 23절 26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늦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생업장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서 정말 오늘 이 유엔서에 나온 이런 말씀처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은행들이 셧다운되고 론도 이제 얻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태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렇게도 어려운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교회였던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한국이고 어디에서 오면 다 관광 코스로 그렇게 보러 갈 정도로 참 유명했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견디지 못하고 천주교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일반 건축하던 건물들도 다 중간에 그냥 스탑되고 성전 건축하던 교회들도 어렵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에서 40일을 기도할 감동을 받았는데요.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금요 집회 말씀 전하고 주일날 네 번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20명이 저와 함께 40일 금식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끼, 세 끼, 뭐 일주일씩 이렇게 40일 금식에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방이 다 막혔지만 하늘은 열렸고 우리 하나님께서 입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응답을 주셔서 다 순조롭게 될 수도 있지만 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들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을 지은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물질 때문에 금식한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는 시간이 되었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한 그 심령으로 우리 주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절대 고난과 환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은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은 이 금식이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뭐 장기 금식하고 그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요. 근데 어제 우리 현민정 목사님이 중보기도 팀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명단을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한 이제 22일 날 국가 기도의 날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기로 그렇게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정말 이 미국이 참 위기예요. 또 대한민국도 위기고 또 선교지도 참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물질관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물질의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거든요. 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 물질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 성경적 물질관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결국 나의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면 생각이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그러니까 나의 사역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업, 이 복음 사역에 한껏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마음껏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농부가, 어떤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입니까? 환난의 때에도 계속 좋은 씨를 심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예요. 왜? 환난의 때 심은 것이 있는 사람은 풍자, 좋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하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심는 자에게 어떻게 주세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근데 환난의 때 어리석은 농부는 그 씨는 먹으면 안 되는데 씨까지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대할 게 없어요. 좀 힘들지만 그 씨를 심은 농부는 환난과 기근의 때에도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적인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그런 기술로 또 생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바로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뭐예요? 심이 많더니. 이 심이 많다, 부지런히 심었단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를 부지런히 심었어요. 어느 날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르가를 다시 하나님이 도르가,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이름도 잘 줘야 돼. 도로한이라고 짓든지 어떻게 그래. 여러분, 고넬료 가정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는 백부장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많이 구제하는 게 이게 심는 겁니다. 예?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이거 심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심었더니 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이방인으로서는 처음 이 베드로가 이 집에 와서 말씀 전에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심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부지런히 심는 삶이라면 그것은 참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여러분이 웃을 날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요즘 많은 선교지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지금 10군데 이상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건축을 하고 있고요. 또 난민 지역에 센터 건물을 사달라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GMI 서울 은혜교회를 세우면서 또 그것도 지금 예배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보면서 결국은 아, 우리 성도들이 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구나.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탈북민 TD를 마치고 은혜동산을 마치고 탈북민 교역자들하고 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한국에 세워지는 이 센터, 교회가 왜 중요한지 이 사역에 대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그 탈북민 출신 목회자 가운데 헌금을 이렇게 보내온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시드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아, 나는 그것을 받았을 때 이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셨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구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삶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풍족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생업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